누나, 안녕하세요. 아직 계셨네요? 응, 너 오랜만이다. 저기, 누나. 왜? 그냥요. 몸이? 까불지 마라. 근데 니들 교복 바뀌었어? 네? 교복이 좀 누티 난다. 그게 뭐냐? 누티 나요? 누나 누티 많이 나요? 누티 얼마나 나요? 누티 난다는데 좋아? 아 좋죠 그럼! 누티 난다는데! 어? 준혁 학생! 어? 누나! 와... 어떻게 이렇게... 뭐예요? 처음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서. 아, 어디 좀 간다고요? 근데 좀 춥겠다. 네? 그거 아저씨 가을 양복 같은데. 괜찮은데. 시간 되면 같이 들어가요. 제가 겨울 양복으로 찾아줄게요. 네, 그럼 이거 제가 드릴게요. 괜찮아요.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요? 아, 옷을 그렇게 입고 있어서 그런가 갑자기 되게 어른스러워 보여서요. 에이, 뭘요.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내고. 뭔데? 죽도록 급한 일이 뭐야? 너 별거 아니기만 해봐. 아주 죽었어. 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좀 있어서. 뭐? 그런 건 그냥 전화로 물어보면 되잖아. 아니 전화로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 까먹었다. 이 자식이 사람 똥 깨울려 시키고 있어. 아이고 하지 마. 한 번만 더 까불어. 이젠 진짜 국물 다 붙다. 야 황수야 너 근육 좋다. 아, 예. 근육 키울 시간에 키나 좀 더 키우지. 나 한다. 너 나중에 봐. 아, 또 실패야. 아, 힘내. 난 틀렸고 너라도 성공해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나도 불렀는데. 뭐? 왜? 왜긴 우리 같은 배 탔잖아. 아, 누나. 운동하는 거예요? 아, 네. 여기 부탁한 티셔츠 들고 왔어요. 아, 미안해요, 누나. 갈아입어서 빵빵. 아니에요. 그럼 운동 열심히 해요. 나 갈게요. 누나도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전 됐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오! 재밌어요. 해봐요. 준혁 학생은 운동 많이 하나 봐요. 아, 뭐 그냥 가끔. 집에서 볼 때랑 좀 다르네요. 네? 운동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남자 같아요. 근육도 많고. 아, 누나 저 지금 놀리시는 거죠? 와, 너 진짜 가수해도 되겠다. 저기 누나. 응? 저 누나 좋아해요. 알아 임마. 몇 번을 말해. 저 대학 갈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결혼만 하지 말고. 좋아. 네? 좋다고. 대신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자신 있지? 당연하죠. 그래 그럼 기다려볼게. 결혼 안 하고. 정말이죠? 야! 누나 고마워요! 춤을 추면 안 돼요. 아 진짜죠? 진짜? 알았어.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줄 걸 그랬죠. 이제 어떻게 내 맘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변해가도 이 맘으로
안 돼? 해줘 볼게. 딱 한 번만 봐주라. 어? 안 돼요. 절대